파국 면한 한국 GM 2018 인단협 합의안의 주요 내용들. 한국 GM 주식회사 이하 한국 GM 노사는 23일 14차례 교섭 끝에 2018년 인단협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GM 본사의 미래, 신차 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연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2018년 임금 인상 동결 및 성과급 및 지급단체 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한 미래 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한국 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 한국 GM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의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카허카즘, 케이허케즘 한국 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GM이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 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잼 사장은 노사 협상 잠정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 단체 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물음표. 법정 휴가, 장려금 지급 방법, 위성협의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 협약 개정. 물음표. 사무직 승진 미실 시, 적치, 미사용 고정 연차 등에 대한 별도 제시한 합의. 점. 물음표. 부평 공장은 내수 및 수출 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 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이 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물음표. 창원 공장은 내수 및 수출 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 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 점. 물음표.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 단,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함.